가슴에 선을 얹고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홀리 임팩트인 거죠. 거룩한 충격. 우리 대학 청년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사명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던 노아. 세상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세상은 복수를 통쾌하게 생각하는데 자신을 팔았던 가족들까지 용서했던 이 요셉. 땅이 아닌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충격을 줍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이 충격적인 행보였지만 하늘의 비가 땅의 생명을 살리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들인 거죠. 노아로 인한 생명의 구원, 아브라함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요셉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또한 구원,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되셨던 이 충격, 그것도 구유에서 나신 것도 충격, 이후에 행하시는 기적들과 사역들도 충격,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도 충격이죠.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충격이에요. 또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도 충격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그 사랑을 끊으시지 않는 것까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 충격적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죠.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하늘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충격적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정 중에 디모데를 만났고 예수님의 영에만 순종해서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이르르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번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돈 벌 소망이 사라졌다 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로마 관리들 앞까지 끌고 가요. 그들이 도시에 소란을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22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도 가세해.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감옥도 깊숙한 감방이었고 발에는 쇠고랑까지 찼던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을 감옥에 넣던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죠.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그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뭐 잠깐 종이에만 배워도 얼마나 따가워요. 그 매질을 당한 바울. 그런데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감방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발에는 쇠고랑. 상상해 보세요. 이게 기쁜 상황인가요? 우리는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다른 일들을 겪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암울한 상황,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감옥에 갇힌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충격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찬양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부터 이 과거부터 또 영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 또한 변함없는 영원한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변함없으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마음, 다른 시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던 거예요. 이어서 26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기반부터 흔드시며 감옥문을 여셨어요.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압을 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시죠. 이 여기서 두 번째 충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셨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감옥이 어디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보통 자신의 의견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감금당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스스로 들어가지 않죠. 누구든지 도망가고 싶은 곳이 감옥이에요. 특히나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잡힌 상황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충격이죠.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문화인데 그래서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만 보고 확인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감옥문이 열린 것만 보고 도망갔겠구나. 당연히 도망가지. 도망가는 게 자연스럽고 누구나 그러지. 백이면 백 다 도망가겠지 라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바 알고 있는 이 흐름은 도망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오히려 외쳤죠.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세상과는 다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찬양하더니 어느 누구도 찬양하지 않을 때 찬양했던 그들을 보면서 다른 죄수들은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그런데 여기서 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들이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충격을 또 받았는데 아까 한밤중에 찬양하면서 또 뭐 했나요?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며.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감옥 안에서 하는 기도. 처음에 제가 들었던 딱 생각은 감옥 안에서 하는 기도는 이 억울한 상황을 풀어지게 해주세요.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떤 상식적인 기도 제목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감옥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뒤에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기서 풀리게 해주세요가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도 제목이었으면 지진으로 인해서 풀려났을 때 오 주님 기도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치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안 나왔잖아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이후에 선포들을 보면서 예측하기를 아마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죄인들, 이 간수에게 주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제목이지 않았을까?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 도망가지 않고 선포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신체적 자유가 아닌 다른 이들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와, 그 감옥에서도 다른 이를 위한 이 시선, 땅의 자유가 아니라 하늘의 자유를 간구하는 그들의 마음.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당연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의 당연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당연함을 붙잡는 인생, 그럼 그 땅에는 하늘의 충격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충격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충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 도저히 세상 상식과는 맞지 않는 충격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 임팩트라는 단어는 충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영향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충격은 영향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돌에 이 떨어진 충격은 물가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갑니다. 주변을 흔들어요. 이 감옥의 지진으로 인해서 기반부터 흔들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이 충격이 기반부터 이 간수들 마음을 흔들어놨던 거거든요. 잔잔한 게 당연한 줄 알았던 이 호수에 파문이 이르면서 영향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잔잔함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질문하게 됩니다. 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랬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궁금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하늘이들이 그렇게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번 보세요. 이 주일날 이렇게 어떤 군데군데 텅 빈 이런 공동체. 저는 되게 여름날 이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거든요. 270명이 국내로 다 나가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아울리츠로 인해서 못 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아,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믿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 라운딩을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새벽 6시부터 농촌 일을 돕는 팀이 있었고
뭐 교회 보수를 위해서 위 천장을 다 도배하는 팀도 있었고, 그 어떤 팀은 사역 이름이 돌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돌멩이, 뭐 저녁에 또 돌멩이. 그러니까 돌멩이를 나르는 게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역인가 봤더니 돌멩이가 아니라 돌덩이였어요. 돌덩이를 들어서 그 교회 펜스를 세우는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외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20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금방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목사님에게도 이들의 발걸음이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늘이들의 섬김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친구들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엥? 그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마음을 써가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냥 뭐 2박 3일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매주 준비하고 막 춤추고 있고 그걸 한다고? 뭐 지원해 주는 거야? 돈을 다 대줘? 아니야. 돈을 막 주면서까지 가는 거예요.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라면 충격적인 일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뭐지? 쟤네들은 뭘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지? 어떻게 그러지? 충격이 주는 영향은 상대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본인이 살아왔던 세상과 다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파문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다가 왜 그럴까? 원인을 찾게 하고 본질을 찾게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질문을 듣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도대체 너가 믿고 너가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어야 됩니다. 감옥문이 열림에도 떠나지 않았더니 사도 바울, 그 앞에 간수가 달려와서 질문하거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기에 이 질문을 했을까? 우리 본문 29, 3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 한번 모습 상상해 보세요. 등불을 달라고 하니 이 등불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더라고요. 이 아마 양손에 막 급해가지고 어떻게든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을까. 불이 나게 달려들어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떨면서 이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질문하죠. 선생님들, 구원받으려면,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맥락을 보면은 이상하거든요. 그냥 도망치지 않았을 뿐인데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묻는다는 거. 뭐 왜 안 도망쳤어요? 이게 어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도망치고 뭐 하세요? 무슨 이유예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아, 이 사람들 진짜 뭐가 다르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라는 표현이 큐리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존재, 상식 밖의 존재처럼, 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처럼 여겨진 겁니다. 선생님들. 이전에 아우레츠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 한 형제가 조용히 계속 주변을 정리하는 형제가 있었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쉴 때도 뭐 사역을 할 때도 묵묵하게 계속 청소를 하고 정리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지켜보던 사모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어떻게 저런 청년이 있을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 저 청년은, 저 형제는 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죠.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충격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본질까지 간 거예요. 이 자그마한 충격이 파문을 일으켜서 간수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향한 본질을 붙잡게 한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이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충격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의 중심, 바울의 기준, 바울의 목적, 감옥에서 찬양하고 문이 열려도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사람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순전한 동기와 목적, 그게 온전하게 숨쉬고 살아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충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온전하고 순전해야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본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칼을 뽑아 자결하라고 했잖아요.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나의 삶은 이제 고통으로 얼룩지겠구나. 가족들이 고생하겠구나. 내가 책임지고 죽는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보통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고통과 좌절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줬던 충격은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하다라는 것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살아나냐면 온 집안의 생명까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 집까지도 너로 인해, 너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너의 집까지도 구원을 받으리라. 저희 어머니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절날 외갓댁에 가면은 불상이 있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그 군인이셨는데 이제 전역하시고 나서 그 조계종 법사로서 이 설파까지 하러 다니시는 굉장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뭐 많이 신실하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불교에서 불교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는지, 그런 이제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는 20대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믿음의 1세대였어요.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엄마 안녕. 이후 이 가족들을 어머니가 믿음의 1세대가 되시고 나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남매가, 5남매신데 5남매가 모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믿음을 갖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흐른지 아세요? 3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30년 내내 전도하고 복음을 얘기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전하실 때마다 반응하지 않으셨고, 병상에 계실 때조차 어머니가 가셔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됐다 가라 하면서 내쫓으시던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30년 이상의 시간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이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로 하셨대.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건가?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외삼촌이 또다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반응하셔서 믿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어떻게 이런 결실의 때가 왔을까? 제가 다 흥분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마음이 어떠세요? 어때요? 엄마 마음이 어때?
그러니까 너무 덤덤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평생토록 붙잡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가 막 진짜 꾸역꾸역 막 쥐어 짜내면서 고통 중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결국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외할머니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이후 외할아버지를 식당에서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직 그 식당이 생각나는데 할아버지가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드시면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예수쟁이다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와 박수 쳐드리고 여러분의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은 친구가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면 그리고 초조하다면 그리고 불안하다면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거다. 우리에게 안심하기 위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온 집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구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할수 없어요. 땅은 절대로 스스로 비를 내릴 수 있지 못하잖아요. 땅이 비 내린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땅이 말라갈 때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늘의 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한다 한들 슈퍼컴퓨터가 나와서 뭐 AI가 발전한다 한들 기상예보가 얼마나 많이 틀리나요? 뭐 그분들을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밖에 없죠. 그뭐 예측하기 힘든 것이 이 땅의 이 삶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예측하겠어요?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렇게 말씀만을 믿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너 불안하지 않아? 아니, 근데 난 평안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충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하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모든 가족들의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대반전인 거죠. 대반전. 분명히 자살하려던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온 가족이 기쁨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목숨을 끊으려는 모든 순간에 기쁨으로 이 변화된 대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충격적인 반전의 소식이거든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원수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오, 반전이고 충격이죠. 내가 한 게 없는데 세상은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물건을 사려고만 해도 돈을 줘야 뭔가 받는 거잖아요. 줘야 받는 세상의 만연한 문화, 이 땅의 질서. 그런데 복음은요, 와, 내가 한 게 없는데 아직 죄인인데 그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충격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가장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니까 가장 어둠의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빛을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저는 이 반전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하고 순결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간수의 가족들처럼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충격이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 세상은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한데, 쾌락을 아무리 쫓아가 봤자 그곳엔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어? 최근에도 제 친구한테 들은 질문이거든요.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 친구는 자기가 도파민에 중독된 것 같대요. 그런데 또 뭘 해야 자기가 기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러한 삶에 우리가 보여주는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얼굴로, 표정으로, 말로,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거룩한 충격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발에 쇠고랑 찬 순간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다른 이들은 듣고 있어요. 그 기쁨이 돌멩이가 되어서 누군가의 삶에 떨어지면 그 물결이, 그 파장이 주변으로 흩어져 나가서 그들이 본질을 궁금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거룩한 충격을 주는 하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거룩한 영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